영민이 형이 해외 스케줄로 인해서 같이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고, 저희 일본 가서 정말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재밌게 촬영하고 왔는데요. 한국 와서도 너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온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하고 싶고, 오늘 5시에 첫 공개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포토피플 시즌 1에 먼저 다녀와가지고 제가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사무엘한테. 나 이거 시즌 2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제가 어떠냐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다 걱정하지 말고 세호 형이랑 재준 형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 안 하고 갔다가 살짝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랬지만 정말 재밌게 저희끼리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사진 재밌게 열심히 찍고 왔습니다. 레옹이라는 잡지에 저희가 찍은 사진과 저희 단체 사진이 또 올라갔었죠. 그게 올라갔었는데,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진기를 처음 접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형들이랑 목나정 선생님께서 너무 잘 열심히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찍고 열심히 배우고 왔는데, 제가 그 잡지를 한번 봤었거든요.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살짝 재능이 있나 생각도 하고, 너무 재미있게 잘 찍고 왔습니다. 네, 저희 포토피플 시즌 2 오늘 오후 5시였죠? 5시에 첫 공개가 됩니다. 네, 저희 정말 일본 가서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재밌게 촬영도 하고 왔는데, 정말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오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